2016 리우 올림픽을 앞두고 우리나라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신천지가 한기총 해체와 CBS 폐쇄를 주장하며 전국적으로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자살 예방 운동과 함께 생명가치 회복에 힘써온 라이프오프가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10주년을 맞은 IBA 콘퍼런스가 다음 세대와 통일한국에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세계 노동절 126주년을 맞아 예장 통합이 노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전 세계인들의 축제인 올림픽. 올해는 8월 5일부터 21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인데요. 한국교회가 출전을 앞둔 선수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김준수 기자입니다. 29일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특별한 집회가 열렸습니다. 성전 안은 어느새 태권도 선교단의 경쾌한 발차기 소리로 가득 찹니다. 절도 있는 군무와 격파 시범에 성도들은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세계 스포츠 선교회 올림픽 선교위원회가 주관한 집회에서 이영훈 목사는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스포츠를 통하여서 선교하는 귀한 지체들은 하나님께 주신 그 재능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번 올림픽에 좋은 결과를 이루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 목사는 또 주어진 환경에 상관없이 항상 믿음으로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간증자로 나선 육상 국가대표 여호수아 선수는 뚜렷한 성과 없이 보낸 긴 부상의 시간을 목회자인 아버지의 격려와 말씀을 의지하며 견뎌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기적의 레이스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나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항상 부상자 명단에 있었던 연약한 저를 주목하시고 불러일으키사 단거리 육상 메달리스트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도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유도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고 현재 여자 유도 국가대표팀 코치로 활약 중인 이원희 코치는 지금도 열심히 훈련 중인 선수들을 응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리우 올림픽 브라질에서 하는데요. 가장 열악한 환경이에요. 지금 지구 반대편에 있고 시차도 굉장히 힘들고 한데 저희 선수들 지금 정말 죽을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선수와 또 저희 감독님 그리고 대표팀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달여 앞으로 다가온 2016 리우 올림픽. 크리스천 선수들의 선전을 기대해 봅니다. 구TV 뉴스 김준수입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 지난달 29일 기독교 기관들이 밀집한 종로 5가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종로 5가 한국기독교연합회관과 목동 CBS 본사 앞, 부산, 광주, 대구 등 전국 CBS 12개 지사 주변에서 집회를 열고 한기총 해체와 CBS 폐쇄를 주장했습니다. 각 장소별로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만 명이 넘는 신천지 신도들이 몰려왔고 경찰은 혹시 모를 충돌을 막기 위해 수천이 넘는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이날 시위는 그동안 가정파괴 등 반사회적 행태를 일삼아온 신천지가 자신들을 이단으로 규정한 한국교회와 방송을 통해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킨 CBS에 대해 분노를 표출함과 동시에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파악했습니다. 이들은 시위를 마치고 거리 행진도 벌였는데 평일 오후 교통 체증과 더불어 학교들의 하교 시간과도 맞물려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민정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 김민정입니다.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확대 수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폐손상 이외에 다른 질환에 영향을 끼친 제품들이 나올 경우 관련자 소환 등 적극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일각에서는 정부 당국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금융당국이 조선해양부문에 이어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국내외 경기 사정이 좋지 않은 데다 기업평가 기준이 엄격해져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예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대기업 54곳과 중소기업 175곳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재무구조 평가는 늦어도 이달 중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국방위는 3일 전체 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추가 군사도발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6일 북한의 7차 당대회를 전후로 한 대비책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회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 노동절과 일본 황금 연휴로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과 일본 관광객의 수가 상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지난 30일부터 2일까지 3만여 명의 유커가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고 부산도 7만여 명의 관광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천관광공사는 노동절 연휴를 계기로 오는 6일까지 하루 평균 4천 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인천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에서 조선족 목사가 살해돼 중국 공안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로 탈북자들을 도우며 선교 활동을 해온 한충렬 목사의 시신은 30일 오후 8시쯤 중국 장백현 변두리 야산에서 발견됐습니다. 한 목사는 1993년 장백현에 교회를 설립하고 북한 선교 및 구호 활동을 펼쳐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TV 뉴스 김민정입니다. 우리나라는 12년간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배려만 있다면 한 사람의 자살을 막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살 예방 운동을 통해 생명문화 확산에 힘써온 라이프오프가 신임 대표 선출과 함께 사역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다졌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자살 예방과 생명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해 지난 2012년 창립된 라이프오프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가 2016 킥오프 행사를 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라이프오프가 올해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마련한 전진대회의 자리로 감사와 격려, 사랑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문화예술 공연과 홍보대사 위촉식, 사업계획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말씀을 전한 정성진 목사는 장애가 있든지 병들었든지 각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심성이 깃들어 있기에 우리가 함부로 해선 안 된다며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했습니다. 가치를 몰라서 방황하고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 자체가 소중한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다. 이런 것들을 심어주고 생명의 가치를 가르쳐주는. 이날 행사에서는 그동안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해온 조성돈 교수가 신임 대표로 취임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 자리에서 한국 사회 안에 생명 가치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 한 해 교회뿐 아니라 학교와 직장, 군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서 자살 예방과 생명가치 교육에 힘써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는 자살은 당사자뿐 아니라 남은 가족들에게도 아픔과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자살에 노출돼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문제인식과 예방이 시급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죽음의 문화가 이 땅을 지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문제인 거죠. 한국 교회가 이 부분을 다루어주면 이 한국 사회에서 자살이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심어준다면 한국 사람들이 생명으로의 선택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라이프오프는 자살에 대한 바른 이해와 자살 예방을 위한 종교적 지원 확산을 위해 종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살 예방 교육도 새롭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정원입니다. 한국교회의 비즈니스 선교운동을 확산시켜온 IBA 콘퍼런스가 올해는 다음 세대와 통일사역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제10회 IBA 콘퍼런스는 거침없는 순종, 새 시대를 여는 거룩한 비즈니스를 주제로 6월 6일부터 7일까지 장충교회에서 개최됩니다. 2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무총장 송동호 목사는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인 복음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며 모든 영역이 비즈니스로 변하는 상황에 맞게 선교의 방식도 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다음 세대와 통일한국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콘퍼런스에선 이와 관련한 주제 강의, 사례 발표, 멘토링, 저녁 집회가 진행됩니다. 티마스 하영록 대표, KR 컨설팅 이강락 대표, 이롬 최창원 사장 등이 강사로 나서며 비즈니스 세계에서 선교적 삶을 꿈꾸는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이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의 가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영등포 산업선교회 주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엔 예장통합소송 목회자와 교인들을 비롯해 해고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실업인,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이날 말씀을 전한 최영남 총회장은 노동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라며 노동 현장에서의 신성함과 존엄성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들이 노동 현장에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 채 차별당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고 노동이 탐욕으로 물든 세상 속에서 사람 중심 노동을 실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과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예장 통합은 1959년 제44회 총회 당시 노동주의를 제정한 이후 매년 이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를 김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홍대세교회 전병근 목사가 소속 노회로부터 받은 2개월 설교 중지 징계가 끝나 강단으로 복귀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28일 새벽 예배부터 설교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양노회는 전 목사의 여신도 성추행 혐의에 대해 공직정지 2년과 2개월 강도권 중지 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기아성 서대문 정동진 목사 등 4명에 대한 서한식 총회장의 출교 제명 처분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 민사부는 총회 임원회에 징계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위원회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정 목사 등 4명은 도박 논란을 일으킨 박성배 목사의 징계를 요구하며 비상총회를 소집해 소총회장으로부터 출교 제명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실천하고 계승하는 데 모범을 보인 기독교인들에게 수여되는 홀리 스피릿맨 메달리온 수상자가 발표됐습니다. 목회자 부부는 주한중앙교회 박웅순 목사, 교육자 부부는 외신대 정인창 총장, 부흥사 부부는 교토성복교회 유봉호 목사, 사회봉사 부부는 국제사랑재단 김기택 장로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전국장로회 신임회장에 천안교회 김동원 장로가 선출됐습니다. 김 장로는 하나님께서 귀한 소임을 허락해 주셨는데 최선을 다해 감당해 보겠다며 정의롭고 도덕성 있게 사역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김준수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굿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 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